CPBC 특별대담, 시노달리타스와 성직주의 연속 보도. 오늘은 수도자와 평신도의 시각에서 성직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사제의 참된 직무와 역할을 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도 알아봅니다. 교황은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 집이라며 사제들이 모든 이에게 마음과 문을 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본당 총구역장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손희송 주교는 총구역장은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만큼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처럼 빛나는 봉사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